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두 가지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차례차례 섹션 에피소드 둘로 나눠서 첫 번째 에피소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걸 좀 다루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요걸 좀 다룰 겁니다. 뭘 다룰 것인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화면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자, 어떤 주제냐니까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소켓 어자인 있잖아요. 소켓의 어자인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우리 소켓과 관련된 데이터 혹은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볼 거예요. 그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똑같은 소켓 어자인입니다. 똑같은 소켓 어자인을 가지고 채널과 관련된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거. 두 가지 예제죠. 첫 번째는 소켓과 관련된 데이터. 두 번째는 채널과 관련된 데이터, 각각의 데이터,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예제를 위해서 추가되는 파일들이 좀 있습니다. 오스소켓하고 리커링 채널이에요. 오스소켓, 이 부분입니다. 오스소켓에 리커링 부분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채널 리커링 했죠. 그래서 헬로소켓 리커링 채널 추가를 하고, 다음에 리커링 채널이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 하나 준비를 하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리커링 채널 이 부분입니다. 채널에서. 그래서 리커링 채널 내용을 좀 볼까요? 간단하게, 뭐 이거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습니다. 간단히 한번 보죠. 얘네들은 좀 지워 놓을까요? 그리고 놓고, 지워 놓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샌드FT를 해서 5초를 지정을 하고 있고, 다음에 조인. 조인에서 스케줄 샌드 토큰, 그죠? 호출하고 있고, 다음에 스케줄 샌드 토큰에서 이렇게 프로세스 샌드 애프터. 프로세스 샌드 애프터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세스에, 지금 이 프로세스가 뭔지 궁금하시면 IO 인스펙트에서 셀프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돼요. 요게 이 프로세스의 주소, PID를 바로 표시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IO 인스펙트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그러면은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셀프에게 샌드 토큰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언제? 5초 뒤에. 그죠? 5초 뒤에 이걸 보내고, 5초 뒤에 샌드 애프터를 받게 되면 여기 있어 봤죠? 핸들 인포 받아서 또다시 스케줄 샌드 토큰 얘를 호출합니다. 호출하고 다음에 푸시해서 뉴 토큰, 다음에 토큰 뉴 토큰 요걸 보내주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뉴 토큰이 뭐냐니까 요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를 하자면은 매 5초마다 이걸 매 5초마다 every 5 second 누가 보내나요? 서버가 send a new token to is all clients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러면은 새로운 토큰을 받아서 뭘 하느냐? 그냥 console log을 하는 거예요. 어디 있나요? 어디 여기에 소켓 JS에서 리커링 채널 있죠? 그 다음에 컨솔 로그에서 리시브 더뉴 토큰 오스 토큰 그래서 페이로드 수리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이 페이로드 형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로드가 위에서 보내는 리커링 채널에서 보내고 있는 요겁니다. 정확히 맵이죠, 그죠? 맵이 페이로드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반드시 맵. 그죠? 자, 물론 이 맵은 이제 우리 엘릭스의 맵이에요. 그리고 소켓 얘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요걸 자바스크립트의 맵 형식으로 다시 변환을 시킵니다. 변환시키는 과정들이 다 내부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죠? 자, 이해되시죠? 요 튜브 채널 이건 지금 쓰이는 게 아니니까 좀 지워놓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럼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동작을 시켜보죠. 동작시키는 코드는 따로 없네요. 그래서 IX Bing 서버 구동을 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바로 핸들 채널, 리커링 채널 온 리커링 채널에 여기에 접속을 하잖아요. 접속을 했으니까 여기서 조인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스케줄 샌드 토큰 해서 땅땅땅땅 진행이 되겠죠. 진행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곳이 어디 있나요? 다시 한번 릴로드로 시키겠습니다. 화면 접속해서
지금 현재 조인더핑 어스소켓 커넥티드 두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나 날라왔죠. 토큰 요런 토큰이 날 쭉쭉쭉쭉해서 표시되고 있고, 두 번째 토큰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 토큰이 비슷하지만은 앞부분만 같고 뒷부분이 다 달라요. 다르죠? 서로 다른 새로운 토큰들이 계속해서 5초마다 한 번씩 땅땅땅 날라오고 있는 경우입니다. 간단하죠, 비교적. 비교적 간단하고 뭐 어려운 코드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이오 인스펙트에서 현재의 PID 이 프로세서, 그러니까 예, 피닉스 채널 얘도 사실상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 위에다가 약간의 스킨을 입혀놓은 것이 피닉스 채널이에요. 소켓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젠 서버 프로세스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이젠 서버니까 일반적인 젠 서버에서 먹히는 이런 핸들 인포라든가 핸들 콜이라든가 핸들 캐스트 펑션이 그대로 수정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동기화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한번 코드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브라우저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접속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죠. 요거는 피닉스의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원래 릴로드 하게 되면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죠. 그죠? 이것도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해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Duplicate Outgoing Message인데, 이 경우 조금 전에 봤던 에피소드는 소켓의 어떤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그죠? 소켓과 관련되어 있는, 그죠? 소켓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토큰이니까. 그러니까 위치이자 토큰은 소켓과 관련되어 있는 어떠한 그러한 메커니즘이죠. 두 번째 볼 거는 채널과 관련돼서 소켓과 관련 없이 채널과 관련된 내용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는 오스 소켓을 썼습니다. 왜 오스 소켓을 썼느냐 하니까 이 예제는 말 그대로 소켓과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소켓과 관련된 우리 지금 예제가 오스 소켓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에는 소켓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유저 소켓 얘를 그대로 쓸 겁니다. 유저 소켓을 쓰고 듀프라고 하는 거 이것도 같이 한번 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어디 갔나요? 오스소켓에서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오스소켓이 아니라 유저소켓이죠. 그래서 채널 듀프를 넣습니다. 그죠? 그리고 디듀프 채널이라고 해서 디듀프 채널도 하나 추가합니다. 디듀프 채널. 그죠? 여기서 이제 다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 딱히 다른 건 없습니다. 맞아, 유저 소켓에서 아니죠. 소켓 JS에서 일단 얘는 이제 다 썼으니까 지워놓고 얘를 확장시키죠. 디듀프 채널을 이제 소켓 JS에서 마찬가지죠. 채널 온 데이터를 받았을 때 데이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표시를 구성을 해둔 거예요. 오늘 이상하게 막 해갖고 이어요 말이 낮술 먹은 것도 아닌데. 자, 디듀프 채널의 내용을 좀 볼까요? 조인은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자, 브로드캐스트라는 펑션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핸들 아웃이 있어요. 핸들 아웃 있는데, 자, 브로드캐스트에서 이렇게 넘버라고 하는 이벤트를 날리게 되면은 이 넘버를 여기서 인터셉트하죠. 인터셉트해서 핸들 아웃 펑션을 호출합니다. 핸들오버 펑션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보시면은 요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먼저 코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버퍼에다가 넘버를 넣고, 그런 다음에 뉴 소켓을 구성을 하고, 뉴 소켓 넥스트 소켓이죠. 얘가 새로운 소켓이 돼서 얘가 빙글빙글빙글빙글 계속해서 소켓이 업데이트가 되죠. 그죠? 소켓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서 하나 또 추가하는 펑션이, 호출하는 펑션이 있어요. enqueue send buffer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enqueue에서는 이렇게 먼저 어자인의 웨이팅 버퍼가 트루냐 아니냐, 여기서 소켓 어자인 오죠. 지금 현재 소켓 어자인을 이용해서 채널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지금 이 부분이 어디 들어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켓이 들어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현재 true라는 값을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같은 펑션입니다만은 이게 true가 아닌 경우에 호출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after 해서 좀 전에 예제와 마찬가지로 %after 이번에 1초 뒤입니다. 1초 뒤에 %buffer을 메시지를 날리고 이 메시지는 어디서 표시가 되나요? 여기서 표시되죠. 예, 캐치가 되죠. 그죠? 예, 샌드버퍼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리버스 순서로 바꿔주고 유니크 그러니까 반복되는 데이터 숫자를 줄이겠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푸시 소켓 넘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걸리는 것이 소켓 JS에서 여기 이 부분이죠. 채널 on 그죠? 요뭐 코드 어려운 코드가 전혀 없죠. 그래서 전혀 다를 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next 소켓에서 awaiting buffer pulse로 바꿔주고 그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어떻게 된단 말인가요? 1초 동안은 여기서 처음에 구동되고 난 다음에 1000ms 동안은 항상 걸리는 것이 이두 중에서 항상 여기 걸려요. 그죠? 1초가 지나게 되면 여기 또 걸리게 되고 처음에 걸리는 것, 처음에 이 펑션 호출했을 때 걸리는 부분은 여기서 걸리죠. 그죠? 그리고 1초 동안은 계속해서 여기서 걸리고, 1초 뒤에 다시 또 여기로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끔 제어하는 그 놀이새가 바로 소켓에 있는 어자인에서 어자인의 awaiting buffer true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에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플로우, 논리적 흐름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실제 이 구동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게 뭘 하려고 준비하는지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제가 어디 있나요? 바로 호출시키는 방식이 한번 바로 구동을 해볼까요? 믹스 피닉스 서버 구동을 하고 그런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이 부분이죠. 브로드캐스트 여기다가 1년의 값을 주어서 바로 값을 주는 것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걸 보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가 다 말씀을 지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렇게 어려운 코드가 아니니까 이전에 엘릭스와 그리고 피닉스 코드를 공부하셨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코드들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넣어서 같이 한번 보죠.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리로드 다시 저기겠군요.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1초 뒤에 이 내용이 메시지가 딱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value 1, 2, 3 돼 있고 그리고 요 실제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좀 보시려면은 여기 핸들하우스 넘버 한 다음에 아이오 인스펙터 넘버를 넣어주면 돼요. 넘버 넣어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이오 인스펙트입니다. 다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죠. 상황에서 얘도 리로드하고 다시 1, 2, 3, 100입니다. 하면 이렇게 아이오 인스펙터니까 1, 2, 3이 100번, 100번 딱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죠? 1, 2, 3이 100번 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표시되고 있는 거는 1은 한 번, 2도 한 번, 3도 한 번만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듀프, 그러니까 중복되고 있는 메시지는 다 날려버리고 중복되지 않는 것만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거죠. 그죠? 이런 로직을 뭘로 구현했느냐니까 마찬가지 소켓 의자인에 있는 데이터로서 소켓 의자인에 소켓 의자인을 이용해서 이러한 어떤 논리적 흐름, 전개 과정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결국 이두 예제가 다 소켓 의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소켓 의자인. 소켓이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면은 그냥 어디든지 간에 소켓을 그냥 하나 출력을 하면 돼요. 여기서 IO inspect socket 이렇게 하시고 여기 어디냐니까 지금 조인이잖아요. 듀프 채널의 조인 펑션의 소켓 그죠? 조인 펑션
이렇게 속해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서 여기서도 속해 내용, 달라진 속해 내용들을 인큐 이 부분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켓을 출력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300번이 출력이 되겠죠? 지금 300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꿔서 100이 아니라 한 번으로 바꿔서 한번 출력해 보죠. 그래서 어디 있나요? 지우고 P 그래서 두 하고 여기서 바로 I inspect 하면 되겠군요. IO inspect 이렇게 두고 여기서의 소켓의 값 그리고 여기서도 소켓 내용을 좀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process after 마찬가지입니다. IO inspect 해서 이번에 enqueue send burp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소켓 각각의 단계에서 소켓 내용이 바뀌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워버리고 됐나요? 뱅글뱅글 돌아가나요? 그 내용이 아니네. 이 부분이죠. 복사해서 넣고 이번에 100번을 다 보기는 그러니까 소켓이 100번, 300번이 나오게 되겠죠? 1, 2, 3 곱하기 100에서 300번 아니라 한 번만 보자는 거죠. 한 번도 많죠? 그러니까 두 번만 보죠. 이렇게 1, 2에서 1 하면은 소켓 내용이 쭉 나타나죠. 한 번, 두번 쭉쭉 나타나는데 각 단계에서의 소켓의 모습들 보시면은 자, 1 1 인큐 샌드 버퍼에서 소켓의 내용 어자인에서는 버퍼 1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우리 어자인의 버퍼 1만 현재 있는 상황이고 좀 있다가는 awaiting buffer true 있고 버퍼에는 2와 1이 들어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단계 없죠? 두 분이니까 두 분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 소켓의 어자인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따라서 방법에 의해서 지금 채널에서 같은 데이터가 클라이언트에게 두번 날아가지 않고 한 번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듀플리케이션 중복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구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바로 우리 이어지는 챕터들에서 실제 온라인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상거래 어떤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걸 우리가 이 기술을 그대로 씁니다. 어떻게 쓰일지 이어지는 장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